안녕하세요. 어머 정정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4이에요. 여드세. 우와. 우리 안어르신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 10년 차에 어머 야 이러니까 일단 앉아서 아 그렇게 일단 앉으세요. 앉아서. 자 어르신분들 이렇게 네. 앉으시고 전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아 어떻게 만나요? 나이 차가 10년 차. 10년 차. 우리 이승모가 중신에서 중미를 하셔가지고 중계도 일산 경기도 일산 네. 거기 앉아 이 양반 그 주진데. 뭐 그 유괴도 다 부자지고 뭐 없죠 집에 이래 있는데 네. 그래 이래 들어가 보니 그래도 뭐 딸은 숱해 딸은 숱한데 남자가 하나도 없어 아. 그때는 조그마한데 키는 똑같이 이래 뚱뚱해 뚱뚱한데 키는 그대로인데 뚱뚱해지셨어요? 그만하면 날씬하고 이랬는데 그만하면 괜찮겠다 아. 아무리 부모님이 정해주셔도 맞아. 싫으면 그만인데 그쵸. 그래도 뭔가 땡기니까 끌리니까 그 당시는 예. 아주 미남이었어 아버지 지금도 미남이세요 아 진짜 지금도 미남이세요 무슨 미남이세요 아니에요 진짜 미남이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유 물건 모여서 양심에 맥히는 거지 저희들이 이렇게 집을 방문하기 전에 네. 읍내 나가시는 분을 저희들이 모셔왔거든요. 아까 봤죠, 저희가. 오토바이를 탁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렇게 다정해 보이시더라고요. 저는요,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너는 내 운명. 이야. 내 운명이네. 둘이들아, 지금 산재가 한 50몇 년이 됐지만 아. 예. 논쟁하고 뭐 이런 거는 전쟁이 없었으니까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 싸우셨어요? 예, 그건 아니죠. 저도 아니죠. 옥강 참을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 말씀은 할아버님께서 하시니까 할머님께서 다 참으셨다 말씀이신 거 같은데. 네. 말씀하세요. 화가 흔해 나오면 내가 참고 화가 풀릴 때는 내가 또 이제 사실은 이렇고 뭐 선언이라고 훈훈이라고 얘기하고 한테 부셨다가 화가 누그러지시면 그때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하시고 나는 부부간에 때리고 사람을 하면은 자식이 설 자리를 몰라 걔들이 자라가지고도 그 행동이 나와 그대로 옮겨진다 그런 때문에 내가 아들 둘, 딸 둘 캐하고 예. 이 시집 보내고 장가가고 했지만 또 내 보는 앞에서 지금 내원은 사업이었던 거 절단 나요. 야 바른 부모 밑에 바른 자식들이 큰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네. 야 박수 한번 보내세요 박수. 정말 대단하십니다. 세대들이 네. 꼭 알아놓으라고. 꼭 배우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깥 어르신은 안어르신과 함께 사시면서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첫때쳐다놓을 적에 예. 그때가 최고 행복해요. 이야, 왜 최고 행복했냐? 예. 내가 28에 장계 가가지고 예. 12년간 나를 못났어. 12년 동안. 그러나 그거를 내가 위로로 우회해놓았거든요. 자식은 팔자 있는 자식이다. 팔자 있는 자식 같아 봐. 언제 나도 놓는다. 고민하지 마. 나만 조목조목 고민할 거 뭐 있나. 멋있다. 위로로 했어. 야, 할아버지 짱이에요. 그러고 어디서 이 양반이 창피해가지고 아재한테 집에 못 들어오고 옥상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 집에 들어왔는 거야. 이불 옥상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거리예요? 20리 내려가지고 앉아 알아 얻고 앉아 집에 왔어 뭐 네. 피덩거리라 완전 피덩거리라 그놈을 앉아 캐하는 거야 이 양반이 돌 지내자마자 네. 돌달에 내가 임신이 된 거라 아 돌달에 그래 그래서 우리 딸을 첫 딸을 낳았네 1년 만에 정성이 갸륵하셔서 아이를 점지해 주신 거예요 예.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그때 그 기분으로 기분 좋으시니까 춤 한번 추세요 노래 아니, 나는 춤도 못 추고 예. 노래도 못 부리고 예. 그런 게 내 인생이래 그럼 하실 줄 아는 게 뭐예요?
하실 줄 아시는 게. 퍼즐하는 거 퍼즐 보이라. 예? 퍼즐? 퍼즐. 잠깐만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다시. 잠깐만. 이야, 아니 그러면 그 퍼즐을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딸이 아버지 첫 때 치매를 방지해야 내라. 그러니까 사주는 게 저거를 천문이 500개짜리 그 뒤에 아까 1000개짜리 점점 1000개짜리 1000피스 같으면은 저희들도 딱 보자마자 난감해지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이틀 동안 퍼즐 하실 동안 우리 안으르시는 뭐 하세요? 그거 또 보지 뭐 보고 앉아 자기 이제 같이 하세요. 할머니께 한번 여쭤. 네. 재밌어요. 나도 같이 해요. 같이 하신다고요? 뭐 저희들이 예.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예. 앞으로 우리 아느르신한테 어떻게 해주시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앉아 그게라 내가 앉아 자식들한테 예. 내가 앉아 동물의 세계로 자꾸 보거든. 이제 이 아버님 그 자식보다는 이제 두 분이 예. 이제 나만 하면 이제 얘기를 들어봐 요는 그렇대잖아. 예예 예, 죄송합니다. 앞내미 예. 새끼 키우느라고 예를 먹고 죽는 새끼는 물이 튀긴단 말이야. 그렇죠. 아. 사자가 살려갑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전부 안 그러나. 그렇죠. 예. 아버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 엄마가 최고다. 이거를 내가 느끼는 거야. 느끼기 때문에 자식한테고 사후 자식한테고 내가 하는 말이 되리라. 이제까지 가르치는 게. 야, 이게